제일 좋아. 1등. 너무 뜨겁게 환영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소리 질러주셔서 저희가 진짜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12명 모두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다음 사람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오페라의 고장 대구에 왔네요. 대구가, 대구하면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성악에서는 그렇죠. 대구가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멋있는 성악도들도 많고 대구 출신의 성악가도 많기 때문에 정말 영광이고 여기 대구에 저 사실 자주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1월 7일 날 또 콘서트를 해서 우리 공연을 하게 되는데 후기도 같이 네, 너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행복하고 언제 오페라 가수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반짝이 입고 가열을 부르고 이렇게 네 명이서 팀을 이루면서 어떻게 노래를 할까 정말 생각해보는데 정말 감개무량하고 여러분들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의 아들 박근혜입니다. 대박이죠. 계속 고향을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한데 사람이 자기 뿌리는 알아야죠. 작년에 제가 작년이 아니다 올해 초에 사실 대구에서 공연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엎어지면서 대구에서 공연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그게 뮤지컬 공연인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고향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가족들도 편하게 보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감회가 남다르네요. 다른 지역이랑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뿌리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매번 이거 말할 때가 조금 어떻게 말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오늘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 만약 팬텀 씨가 안 나왔으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농사 짓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했으면 얼마나 어땠을까. 이 팀도 미라클라스 팀도 못 만나고 이제 동기들도 이제 못 만나면 아, 그냥 너무 기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했습니다. 아니죠. 정호선. 정호선. 네. 대구에 오니까 굉장히 저는 어쨌든 우림이도 있고 강현이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특별한 곳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아까 뭐 대구 오페라 구장이라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전 네, 뮤지컬도 있지만 사실 여기 김광석 씨의 거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가요를 먼저 시작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그런 게 굉장히 의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문화가 뭐 있고 여기 모여주신 관객분들도 너무너무 오늘 호응도 너무 잘해주시고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함께 즐겨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꼭 대구에 와서 공연하고 싶어요. 진짜 네. 그때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또 와주실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호입니다. 되게 제 고향은 아니지만 사투리가 들리니까 되게 정겹고 거의 고향의 군인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오늘 공연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저도 필립이 말을 듣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이 팬텀 시연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스코이드를 잡고 이렇게 시연방을 하나씩 한 방울씩 돌리고 있을 텐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2018년부터는 이제 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삿짐을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인수인계 빨리 끝내고 2018년에는 연구원 강요가 아닌 한층 업그레이드된 싱어 강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레스텔라의 조민규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세 군데를 돌았는데요. 오늘 함성이 진짜 소리가 컸어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1집 앨범과 그리고 포레스텔라의 향후 1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더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고 시청을 접고 있고 또 질타와 그리고 잔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드디어 세 번째에서부터 정말 즐겼던 무대가 된 것 같아요. 네 번째 광주에서는 더 재미있는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또 준비 열심히 하겠고 그리고 이거 끝나고는 서문시장을 한번 가서 서문시장 칼제비가 그렇게 칼제비가 그렇게 맛있대요. 네. 서문시장 납작만두지. 네. 아 그래요? 납작만두. 아 납작만두? 가서 또 납작만두. 납작만두 맛있지. 납작만두 먹고 막창 먹고 칼제비 먹고 네. 그리고 카페 가면 돼요. 네. 미성당 아, 네. 미성당. 아니야. 미성당 납작만두 최고!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작은 아들 도빈입니다. 네. 제가 형들만큼 유머 감각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재밌는 말을 더 지어내기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2인 형님들 가운데서 제가 제 막내인데요.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는 저희 형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노래하고 즐겁게 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여러분과 더 많은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고요. 여러분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아티스트가 돼서 항상 더 저희 팬텀싱어 형님들과 또 성악과 또 뭐 팬텀싱어 고울임으로써 여러분 앞에 많이 설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에어라이프하게 베이스 발표 예, 대구 하면은 제가 또 대구하고 또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수성구 만촌동에서 제 2작전 사령부에서 성악병으로 2년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대구의 뜨거운 여름을 잘 알죠. 무려 두 번 다녀왔거든요, 두 번. 근데 오늘 너무 춥잖아요. 진짜 추운 날인데 아 역시 대구라서 그런지 여러분의 뜨거움으로 이게 하나도 춥지가 않습니다. 선거 나오셨어요? 아니 선거 나오셨어요? 선거. 아 아무튼 이렇게 인연 있는 대구에서 와서 이렇게 좋은 무대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충주입니다. 대구. 오페라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저희들한테는 사실 뮤지컬의 도시예요. 네, 딤프라고 하죠. 딤프 아시죠? 딤프. 네. 저희 뮤지컬 배우들한테 대구는 정말 특별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연을 하러도 참 많이 왔었고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부산 사람인지라 이렇게 익숙한 사투리가 들리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고향이 온 것 같고 너무 이렇게 공연하면서 참 행복한 기억들이 많은 곳인데 오늘 정말 이전에도 없었던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특별한 또 기억을 안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그 엄청난 에너지와 환호에 저희들 모두 진짜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었고요. 또 이 몸 부서져라 여기서 뛰어다니며 노래하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좋은 사람 되고 좋은 노래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대구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기호 몇 번이야? 저희 외할머니가 대구에 사셔가지고 제가 약 3살 때부터 1년에 두 번씩 대구로 왔어요. 네네. 우남 중학교 근처에 살고 있고요. 네. 알죠? 다 알죠? 네. 주택이 형이 오페라가 유명하다고 했고 충주 형이 뮤지컬이 유명하다고 했어요, 대구는. 근데 제가 어제 느낀 건 대구는 소고기가 유명해요. 소고기 먹으러 횡성 갈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대구로 와야 돼, 대구로. 세관이라서 진짜 맛있게 먹어요. 소고기는 대구예요. 네. 벌써 인천, 대전을 지나서 대구까지 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정말 관객분들의 매너와 환성이 최고였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저희가 무대 뒤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만큼 정말 최고였어요. 오늘 정말 뭉클했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대구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 뮤지컬 배우 조현민입니다. 저희 착한 동생들이 이제 앞에서 한마디씩 좋은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매번 인천이랑 대전 콘서트를 했을 때 이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를 한 말씀 드리고 싶더라고요. 싱어들을 사실 이제 무대에서 항상 이렇게 관객분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실 싱어보다 제일 먼저 도착하고 싱어들보다 제일 나중에 퇴근하는 저희 또 여러 스태프분들이랑 또 오케스트라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패턴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12명이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고 있지만 사실 저희 싱어보다 몇 배로 많은 인원들이 사실 저희를 진짜 열심히 뒤에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뒤에서 이제 싱어들 노래 나갈 때도 다 한 명씩 스태프분들이 다 따라다니고 인솔해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생들이 다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인천, 대전을 지나서 오늘 대구에서 정말 최고의 함성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구에서 정말 함께 저희 패턴스웨어 콘서트 멋진 환호성과 박수 소리의 어떤 역사를 써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12명 모두 좋은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12명 또한 여러분께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랑해 보답하겠습니다. 네. 형님도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